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자전기공학부 4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우선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에 취직을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험 준비 시작부터 합격까지 약 4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획 초기에는 필기를 일찍 끝내려고 마음먹었는데 마지막까지 불안해서 필기 실기를 둘다 시험 전까지 공부하게 되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는 실기에서 지락 전류와 누전 차단기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교재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도 직접 풀어보니 못푼 문제였는데, 나름 전공자라고 마지막까지 직접 풀어보려고 했던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되었는데, 결국 질문도 따로 못하고 풀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와서야 느낀 점은 사실 기사시험이 문제은행의 형태인데,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공부하면서 이 점을 유의하고 공부하신다면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점은 사실 그냥 전년도 문제 암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도 그렇고, 공부를 대학생으로서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것에 집중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물론 나쁜 행위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일을 확고히 하고 진행해 나갔다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악필에 글 쓰는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따로 노트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은 일단 필기에서는 회로이론, 전자기학, 제어공학, 전기기기는 따로 식을 적어서 식만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가지의 과목을 짧은 시간에 다 공부하다 보면 마지막 과목 가서는 처음 과목을 잊어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전 과목을 다시 복습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생각됩니다. 이때 과목 중간중간에 이전 과목의 식만을 다시 빠르게 봐준다면 결국 필기는 사지선다의 형식이고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공식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면 주어진 값을 이곳저곳 대입하다 보면 결국 답이 나오게 됩니다. 실기의 공부법은 실기도 결국 관연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외우는 것인데요. 저는 단답 중에서도 서술형의 단답을 따로 한 번에 외우는 것이 편했습니다. 계산 문제 같은 것보다는 단답의 암기 내용이 훨씬 많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N회차 시험 문제를 그대로 쭉 풀다 보면 계산 문제들로 인하여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외웠던 단답을 다시 보는 간격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외웠던 단답을 다시 까먹고 다시 외우고 해 시간탐이 길어져서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인강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빠르게 학습하고 또한 정확하게 학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래도 21년부로 KEC가 시험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는데 사실 이곳저곳 책들을 보면 책 내에서도 페이지마다 해당 내용을 다르게 저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상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는 것은 취업을 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기 관련 공기업들이 전기기사 자격증에 가점을 주고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격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락과 함께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신다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기기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